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성류. 대머리 성류를 좋아해. 자꾸 덜 빠지면 나는 어떡해. 자, 네. 와우, 친구들. 자, 앞으로 여기 이제 운동 컨텐츠를 촬영을 할 때 장소 대관을 또 이렇게 흔쾌히 협조해 주신 여기 이제 뚝섬 크로스핏 피플. 네. 자, 스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홍보 시간 15초. 네, 저희 크로스핏 피플은 15초 벌써 5초 지났어요. 네, 뚝섬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크로스핏 전문 박스로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시설이 깨끗. 자, 그만. 자, 이 뚝섬역 4번 출구 200m에 위치한 크로스핏 피플. 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좋았어. 안녕,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이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야. 이 데드리프트는 말 그대로 이 정지된 물건을 들어올리는 동작으로 이 대표적인 하체 강화 운동이지. 이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고관절이 메인으로 움직이면서 이 하체 전체적인 움직임이 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게 중요한데, 이걸 위해선 몇 가지 사항들을 잘 신경 써줘야 되지. 우선 첫 번째로 바벨을 몸의 무게중심의 가운데, 즉 발의 중심부에 둬야 돼. 이 두 번째는 무게를 들 때 발바닥 전체가 이렇게 견고하게 땅에 박혀있는 채로 들어줘야 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운동 내내 척추가 앞으로 구부러진 곳이 없도록 이 전체적으로 쫙 펴진 상태를 유지해줘야 되지. 예, 특히 등 쪽이 쫙 펴져 있어야 돼.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자, 처음에 얘기했듯 이 데드리프트는 고관절을 중심으로 이 하체 전반적인 힘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게 중요한 동작이야. 예, 상식적으로 내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자 봐봐. 자, 이렇게 내가 멀리서 드는 게 편할까? 아니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드는 게 편할까? 당연히 이렇게 몸의 중심부에 바짝 붙여서 드는 게 훨씬 편하겠지. 그래서 바벨을 이렇게 몸에 바짝 붙여서 들어야 되는데, 이 바벨 구조상 몸에 완전히 붙이게 되면 어느 순간 이렇게 정강이에 걸리게 되겠지. 게다가 바벨을 너무 바짝 붙여주면 무게중심이 너무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 위해서 등이 엄청나게 굽어지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느낄 텐데, 이건 허리 근육이 운동되는 게 아니라 허리 인대만 망가뜨린다고 볼 수 있지. 따라서 가장 좋은 건 바벨이 발 중심부에 이렇게 연장선상에 위치하도록 하는 거야. 이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완전히 선 상태에서 이 정강이와 바벨의 거리가 약 2에서 3cm 정도 차이가 나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 아, 좋았어. 자, 그리고 무게중심은 발 뒤꿈치 쪽이 아니라 항상 발 전체에 힘이 고르게 실리도록 조절해야 돼. 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뒤꿈치에 체중이 실린다면 이 허리가 굽어서 허리에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이지. 자, 이때 발 간격은 사람마다 신체 구조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간격으로 해주는 게 좋아. 나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 간격이 20에서 30cm 정도가 가장 편하더라고. 자, 이렇게 스탠스까지 취했으면, 자, 이번에는 바벨의 정강이가 닿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무릎을 굽혀줄 건데, 자, 이때 이렇게 바벨이 몸에서 과도하게 떨어지면 안 돼. 자, 이렇게 바가 정강이에 닿게끔 만들어주고, 자, 그 상태에서 여기 팬트라인 고관절을 접어주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쭉 빼주는 거야. 그 상태로 팔을 편 채로 이렇게 쭉 밑으로 늘어뜨려서 이렇게 바벨을 잡아주면 돼. 좋았어. 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바벨이 몸에서 떨어지면 이 그만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게 되니까 이 바벨을 최대한 몸에 붙여줘서 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아까 척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등 쪽을 잘 펴줘야 된다고 했었지. 일단 등이 굽게 되면 이 척추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체가 아닌 등 근육으로 무게를 들어올리게 돼서 이 운동 효율도 떨어지고 부상 위험도 높아지게 되겠지. 특히 등이 굽어지게 되면 이 상체를 안정화시켜주는 광배근이 제대로 힘을 쓰기 어려워지거든. 이 광배근의 경우 이 몸통에서 떨어진 팔을 이렇게 몸에 바짝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등이 굽게 되면 여기 가슴 쪽에 붙어있는 대흉근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광배근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지. 그래서 등을 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등을 쫙 펴주는 꿀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이 바로 팔꿈치가 살짝 뒤쪽을 보게끔 이렇게 윗팔뼈를 회전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날개뼈가 뒤로 모이면서 등도 펴지게 되겠지. 아, 그리고 이 복압 컨트롤도 신경 써주는 게 좋아. 자, 복압 컨트롤 방법은 정말 간단해. 자, 일단 호흡을 살짝 마신 다음 배를 바깥쪽으로 부풀려주면서 복부에 압력을 높여주는 거야.
예, 그러면 등이 굽지 않고 이 펴진 상태를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지. 예, 나 같은 경우에는 데드리프트를 할 때 이렇게 호흡을 한번 뱉고 침을 삼키고 앞니를 혀로 살짝 밀어주면서 이 코로 깊게 들이마시는 호흡을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복식 호흡하기가 훨씬 편해지거든요. 좋았어. 자, 데드리프트를 할 때 하체로 뽑는 느낌을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벽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못을 뽑을 건데 저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뽑는 게 편할까? 아니면 이렇게 잡고 발로 좀 밀면서 이렇게 뽑는 게 편할까? 당연히 발로 밀면서 뽑는 게 편하겠지. 자, 똑같아. 자, 이 바닥이 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들어야 될 바벨이 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이렇게 못을 잡고 자, 그 상태에서 벽을 쭉 밀면서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버리면 안 돼. 알았지. 자,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주자면 이 개인적으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셋업 시에 이 바벨을 내 몸쪽으로 당겨주고 이 정강이로 바벨을 밀어주면서 셋업을 하고 있는데 이 왜 그렇게 하냐면 자, 한번 보자. 그렇지. 바로 이거야. 이 바벨을 내 몸쪽으로 당겨주고 이 정강이로 바벨을 밀어주면서 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어주는 거지. 그러면 조금 더 힘차게 리프팅할 수 있기 때문이지. 자, 그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보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자. 자, 시선 45도 아래쪽 바라보고 자, 호흡 들이마시고 복부를 사방으로 밀어주면서 이 괄약근에 힘을 꽉 주고 팔을 쭉 펴준 상태에서 자, 키 커진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상체를 최대한 세워주는 거야. 자, 그리고 내 몸 전체에 텐션을 가득 주고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발바닥으로 지면을 힘차게 밀어내면서 일어나는 거야. 자, 이렇게. 자, 내릴 때는 올릴 때와 마찬가지로 자, 천천히 무릎을 살짝 굽혀주고 고관절을 뒤로 쭉 빼면서 이렇게 내려주면 돼.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Yo-ho-ho!